세계적 완성차 기업인 르노그룹이 국내 메인 차량 시험센터를 대구에 설치하기로 하고 대구시와 투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남의 식수원인 안동댐 상류 퇴적물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중금속에 오염된 고기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기준과 혜택이 달라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경납고 내부 철판이 심하게 부식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지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보다는 아침 추위가 덜한데요. 일교차 큰 날씨는 여전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 안동 지역은 3.8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오르는 데다 바람도 잦아들어서 한결 더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서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사뭇 다른 날씨가 펼쳐지고 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둘째 이상의 아이에게 일정 기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서 지역이 바뀌면 지역이 뚝 끊긴다고 하는데 지원 방식이 제각각인 출산 장려금 문제,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에 살던 주부 김지영 씨는 최근 남편의 직장이 있는 영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셋째 앞으로 매달 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나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영천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원이 끊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천 씨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영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건 분명히 인구 늘리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전입을 권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입을 해서 저희는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천 시와는 달리 대구시와 안동, 영주 등 경북 지역 6개 시군에서는 전입자에 대해서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이나 거주기간에 따른 차별이 40.9%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항의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빼주라라고 하는 정책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건의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라가지고.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인 문제이면서도 장려금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가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표준화되어서 제공되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세계 꼴찌 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강조하기에 앞서 부담스러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금융기관의 최근 넉 달간 가계자금 대출 금리 변동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0.48%포인트,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은 0.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속적 인상이 예고된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가계경제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한 기준금리는 안 오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야 되는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금리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오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는 대출 부실 우려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를 초과하게 돼 매매시장은 물론 분양시장까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지금 주택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고 있는 그 주택가격이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량으로 미분양이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질 경우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가능성이 커지고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면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주택을 구입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세계적 완성차 기업인 르노그룹이 차량 시험센터를 대구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내에선 아직 출시되지 않은 르노그룹의 전기자동차 조에입니다. 최고속도 시속 135km, 유럽 기준으로 한 번 충전에 400km를 가는데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지능형 자동차 부품 주행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한 번씩 대구 주행 시험장을 이용하던 르노그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차량 시험센터를 이곳에 설치하기로 하고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퍼시픽 전체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까지 이곳에서 개발 내구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르노그룹은 이곳에 먼지 터널과 전기차 충전 시설 등 테스트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통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진행했던 주행 시험을 대구로 모을 계획입니다. 르노그룹은 이곳에 유럽형 시험로까지 설치해서 앞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차는 모두 대구에서 주행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대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르노그룹과 협의를 이어가는 등 자동차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계속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전기차 그리고 자율형차와 같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협업 체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완성차 생산 도시의 꿈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대구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대구 주행 시험장 운영 활성화는 물론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 구축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상주 군의 의성청송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자유한국당의 공천자로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공천자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또 바른정당 후보와 함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박영문 전 KBS 미디어사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유권자 70%와 당원 30% 비율의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었습니다. 김 전 수석은 공천 신청자 6명 중에서는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자 대결로 결정되자 상주와 의성 간 지역 대결 구도가 형성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끝내 승세를 굳혔습니다. 박영문 전 KBS 미디어 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상주 지역 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경선을 포기한 뒤 1년 만에 재도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김 전 수석은 1년 전 총선에서 김종태 전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한 뒤 이번에 경선 문턱을 넘어 자유한국당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자가 김재원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와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의 3당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먼저 탈락했던 성윤환 전 의원과 박완철 예비 후보는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친박 김재원 전 수석이 후보로 결정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격납구의 내부 철판이 심하게 부식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진의 한울 1호기 철판은 부식돼 얇아진 한편 월성원전 4기는 해당 철판이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판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한울 1호기와 고리 3호기, 한빛 1, 2호기 네 곳입니다. 격납구에 철판이 설치된 국내 원전 19개 가운데 8기가 점검을 받았는데 절반인 4곳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탄소강제질의 경납고 철판은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철판이 부식됐다는 건 그만큼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경납고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외부로 방사선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그 보호막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한빛 2호기는 135곳, 고리 3호기는 127곳이 심하게 녹슬어 철판이 본래 두께의 절반도 남지 않거나 아예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어진 지 30년 넘은 원전 콘크리트 사이로 수분과 염분이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원전 10여 개에 대한 조사 결과도 1년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가동 중에는 경납건물 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검사 기간 중에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전을 모두 정지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정해진 계획대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부식 논란이 빚어진 철판이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은 월성원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인 월성원전은 4개 호기 모두 설계상의 이유로 경납 건물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철판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 원안위 위원장인 이은철 서울대 교수도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한수원은 설계대로 지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의 원전은 철판이 녹이 선 것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경주에나 월성원전은 철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제 월성원전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 시설인 원자로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명확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남의 식수원인 안동댐 상류 퇴적물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또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7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석포제련소를 오염원으로 지목하고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댐 상류 석포제련소에 10km쯤 못 미친 곳에서 작년 6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물고기 체내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안동댐 상류 퇴적물과 안동댐 바닥 퇴적물 조사에서도 카드뮴과 구리, 납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물고기도 못 살고 새들도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낙동강 유역 7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포제련소를 주오염원으로 지목하고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제련소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실태 및 노동자 주민의 건강 피해를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의원들은 또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공개와 대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바로 대책을 수립하고 바로 우리 주민들이 또 해야 할 역할들을 공개해 줘야 됩니다.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환경당국이 원인 진단과 후속 대책에 미적대는 사이 식수원에 대한 불안과 불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강제 견인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꽉 막힌 터널 안을 지나가자 모든 차들이 옆으로 길을 터줍니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대로에 진입한 소방차를 위해 차들이 속도를 늦추며 양보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방 골든타임인 5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대구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엔 시민들이 직접 소방차에 올라타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터주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소방차나 119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길을 터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구의 소방 골든타임 도달률은 8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취재진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소방차는 상가 처각막에 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들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실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았다가 과태료를 받은 불법 주차 차량이 지난 한 해에만 400대에 이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방차량 출동 방해 차량을 강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선 관련 실적이 한 건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소방서는 자체 견인차가 없어 지자체에 손을 빌려야 하고 시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5분이 경과함으로부터 급격히 연속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한 것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 골든타임이 지켜지기 위해선 화재 피해의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해안을 찾는 낚시객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방파제나 갯바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해 다치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뒤집힌 고무보트를 붙잡고 있는 낚시객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 해경구조대가 로프 등을 이용해 이들을 구조합니다. 48살 박모 씨와 36살 김모 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에서 낚시를 즐기다 높은 파도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바다에 빠진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주시 양남면 수렴항 방파제 앞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37살 윤모 씨와 백모 씨가 고립됐다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영덕 축산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월척을 노리는 강태공들은 테트라포드나 갯바위에서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위는 물기와 해초가 붙어 있어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실족해 추락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자 해경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낚시객이나 행낚객들이 방파제나 해안가를 많이 찾고 있는데 급변하는 해상 기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서 안전한 여가 활동을 당부드리며 하지만 낚시객들의 출입을 통제할 규제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인 만큼 낚시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달고시와 경상북도가 고위공직자의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조성재 시의원이 지난해보다 19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36억 6,900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억 2천만 원, 류교화 대구시의회 의장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북에서는 김건영 도지사가 15억 3천여만 원, 김은규 도의장이 1억 2천여만 원이었고 김수문 도의원이 92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과 유포 행위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또 각종 지표에서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선거운동, 금품 선거나 공무원 선거 개입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구지검은 현재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대구문화방송이 준비한 개막특집 삼성 다시 시작이다 1부가 오늘 저녁 6시 50분부터 방송됩니다. 이번 특집은 지난해 최악의 성적을 거둔 뒤 감독교체 등 많은 변화를 준 삼성의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들여다보고 신임 사령탑 김한수 감독과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는 이승엽 선수의 각오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두 달 동안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해 3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위반 유형별로는 터파기 장소 흙막이 설치 기준 미준수, 굴착면의 경사각 미준수, 비계와 거푸집 설치 기준 미준수 등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30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고 6개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달고 오페라하우스가 해외극장 진출 오디션을 갖고 테너 조규석, 소프라노 이수민, 베이스 여신영 등 3명을 선발했습니다. 모두 49명이 참가한 오디션에서 선발된 3명은 이탈리아 피렌체와 독일 함부르크 극장에서 10개월가량 연수를 하며 오페라 무대 경험을 쌓을 예정입니다. 달고 오페라하우스는 신진 성악가 발굴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지난주 실시한 데 이어 3명의 해외 연수자를 선발했는데 연수 경비는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전액 후원합니다. 당초 5월 초에 열릴 예정이던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대선 전에 축제가 열릴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일부 축제 프로그램에 차질이 예상돼 대선 이후인 5월 26일 금요일로 축제 개막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백산 철쭉제도 선비문화축제 기간인 5월 마지막 주에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보다 아침 추위는 덜하지만 일교차 큰 날씨는 여전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고요. 안동 지역은 3.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오르는 데다 바람도 잦아들어서 한결 더 포근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서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은 4도,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 안팎 예상됩니다. 의성의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겠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